천태종이 전국 교원 불자 수련 법회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입지하고 각 가정에서 관음 정진을 봉행했습니다. 천태종이 지난 16일 구인사에서 50여 명의 회원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동참한 가운데 제47회 교원 불자 수련 법회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봉행된 입제식에서 교무부장 경혜 스님은 아이들이 코로나19로 겪는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선각자의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습니다. 김기화 전국 교원 불자 연합 회장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온라인 입제 법회로 화합의 자리를 가질 수 있어 감사하다며 코로나 종식과 연합회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줌을 통해 덕담을 나누고 17일까지 각자의 가정에서 관음 정진을 이어갔습니다.